우리 또 소민이는 체코. 체코에 가서. 아. 그 체코에서 뭐 색다른 만남은 없었어? 여행지에서 로맨스. 잭 얘기 좀 해줘, 잭. 아, 잭이요? 잭. 잭이요? 잭. 잭. 체코에서 잭 클럽에서 만난 잭 얘기 좀 해줘요. 아니, 클럽에서 체코에 그 클럽을 간, 유명한 클럽을 갔는데. 잭 만났구나. 아, 갑자기 그 소민이랑 춤을 추고 있는데,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. 막 영어로 하는데 자기가 너 잉글리시 했더니 이제 그분이 번역기로 관심 보인 거네. 당신의 춤이 마음에 들어요. 당신의 춤이 마음에 들어요. 야, 이게요? 이거 친구 아니야 이거? 이거 친구 아니야 이거? 아줌마 친구다 이게. 형 이게요? 형 이게? 이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본인 표현으로는 그래요. 큰 음악 소리와 현란한 그 조명 아래 네. 그 수많은 사람과 단둘이 나붐처럼 나붐. 네. 나붐이었어. 약간. 야, 그 타이타닉의 그 잭 아니야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본인이. 근데 야 운명적으로 다음 날 동물원을 갔는데 또 만났어. 또 만났어. 원래 야. 원래 얘 그냥 허언 아니야? 술 취해서 허언 아니야? 비슷하거든. 술 취해서. 아니에요. 진짜 왠지 제가 수달. 정확하게 수달이랑 이렇게 놀고 막 이쁘다 수달 이러고 있는데 햇빛이 싹 비치는 그 낮이었어요. 그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. 너의 시선, 너의 시선.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머리카락 잔머리가 되게 낭만적인 이렇게 될 때 할 때 갑자기 낭만적으로. 옆에서 헤이! 그래갖고 왔는데 헤이! 그래갖고 야, 뭐야 이렇게 보는 얼굴을. 이렇게 뵀더니 인 클럽 그러는 거예요. 클럽에서 봤다고. 제? 이런 식으로 봤다고. 제? 이런 식으로 치. 어떻게 했어? 뭐 아무것도 없었어? 아니 메일 주고받았는데. 메일 주소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게 또 게스트로 한번 모시면 안 돼요 지금? 게스트로 시작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? 아니 너무 질투하네 진짜. 야 봐봐. 이렇게 하다가 또. 한 세 번을 야 봐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세 번을 체형 낮췄어. 내 입에 넣었어 체형. 야 다 이상해. 야 다 이상해. 얘는 딴짓 하고 있고. 재영이가 내 입에 넣었다 그러고. 야 얘는 그걸 또 뺏어 먹고. 내가 사실은 커플이다! 웃기지면 안 됐어! 웃기지면 안 됐어! 만약에 금을 여기에 넣잖아? 네. 그럼 소민이랑 사귀는 거다. 그럼 소민이랑 사귀는 거다. 아, 왜요? 왜 그래요? 아, 너도 좋잖아. 안 넣잖아요. 그거 어떻게 알아? 재영아, 만약에 그 바가지에 물 여기다 넣잖아? 내일부터 석진이 형이 매니저야. 내가 데리러 가지만 운전은 네가 한다. 석진이 형한테 착해줘야 돼. 그럼 소민이 형 사귀는 거다. 내일부터 석진이 형 매니저야. 여기 하나 넣을게요. 오케이. 여기 하나 넣을게요. 오케이. 야 이거 물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설레이네. 좋아한다 소민이. 제 롤모델이 이광수예요. 아 또 게스트하고 사귀는 거요? 광수의 롤모델이 재석이 형이야. 일하다 만났다니까. 그렇네. 와 이렇게 다 되네. 아 진짜 다 그 연결이 또 되네요. 오케이. 다음 문제. 이걸 한번 맞춰가지고. 야 저기다가 네. 뭐라 한번 보라고. 하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. 하잔. 나랑 같은 성씨야. 사랑의 유통 기한은 얼마일까? 정답. 뭐? 1년 6개월. 맞는 것 같다. 정답. 그거 소민아, 너의 경험. 네가 언제 헤어졌어? 언제 걔가 날? 네가 언제 헤어졌어? 언제 걔가 날? 뭐하는 거야? 900일. 우와! 900일이야?
120이야? 진짜야? 야, 너 그걸 계산한 거야? 계산해서 맞췄어. 그거 실수였어. 어, 소름 끼쳐. 계산해서 맞췄어. 자기 경험을. 내가 진짜 두 번 다 900이래요, 저까지. 진짜? 어, 대박. 뭐, 어쨌든 손님. 오! 너의 경험담이. 역시 연애 박사야.